아, 이렇게 우리가 또 부여해서 만났어. 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처음 우리가 지금 만난 거잖아. 네. 이렇게 여행 왔으니까 네. 우리 이거 부여해서 네. 즐거운 시간, 힐링되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자고. 좋아요, 좋아요. 부여하면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나는 백제. 아, 맞아요. 맞아요. 이 백제에서 맞아요. 어떤 추억을 또 만들 수 있을지 네.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저도요. 일단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갈 거야. 네.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할 건데 이 버스가 어마어마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요. 너무 습도요. 딱 보기 어때? 버스 모습이? 엄청 크고 높아요. 크고 높지? 네. 저 버스가 왜 크고 높은지 타보면 알 거야. 좋아요. 가자. 뭔가 일반 버스 같기도 한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면서 백마강으로 들어갈 거거든? 백마강으로 들어갈 거거든? 저희는 백마강으로 바로 입수하겠습니다. 에? 와! 에이, 이상해! 와, 이거 뛰어내려! 여러분, 우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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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둥 떴어, 버스가. 수중 양용 자동차 타봤어? 처음 타봐? 네. 와, 신기하다. 와, 진짜 저렇게 옆으로 딴거 운전하신다. 그죠? 오. 옆에 걸로 운전하시잖아. 그치, 저걸로. 진짜 대박이다. 멋지셔. 와. 여기 부여는요, 백제 역사 700년의 역사 중에서 123년 사비의 수도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강물도 사비수라고 불렀고요. 지금은 백제에서 가장 큰 강 백마강 이렇게 부르고 사비수, 있습니다. 사비수 백마강. 자, 우리가 이렇게 부여의 여행의 첫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기대가 돼? 좀 재밌을 것 같아? 첫 만남부터 아주 첫인상이 좋았기 때문에 뭔가 부여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많이 알아가고 싶어요. 너무 예뻐서. 부여 여행이 좀 더 기대되고 막 너무너무 막 신난다. 저도요. 신난다. 백제 문화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이 백제 문화단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 듯한 느낌. 의리의리하다, 진짜. 엄청 웅장하다. 이거 급성을 떨어지는데? 뭔가 지금 느낌이 엄청 신비로워. 여기가 궁이네, 사비궁. 대박이다. 근데 여기 진짜 예쁘다. 진짜 멋있는데? 중궁! 여기가 지금 중궁이네. 와, 뭐야? 왜 이렇게 멋있어? 사비성의 네. 메인 궁인 천정전. 엄청 웅장하다. 엄청 웅장하다. 와. 저렇게 막 날개 같은 것도 위에 저런데 막 달려있어요. 저걸 치미라고 부른대. 치미? 치미. 백제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이 하늘과 맞닿아 있는 느낌을 주기도 하면서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지. 고풍스럽고 고즈넉하고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또 엄청 위험이 있어요. 그치. 자, 저 앞에 보이는 게 저 큰 웅장한 건물이 바로 능사야. 능사? 우와. 야, 엄청 멋있지? 진짜 큰 거.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능사, 이 능사리터는 백제 성황을 기리기 위해서 복원을 시켜놓은 거예요. 진짜 예쁘다. 와, 여기 엄청 큰데요? 너무 좋잖아. 야. 와, 생각보다 진짜 더 커. 우리가 딱 백제하면 떠오르는 그 유물이 뭐야? 우리 교과서 보면 늘 많이 나오던 거. 난 중동 천주밖에 몰라. 바로 금동대학로. 아~ 그 금동대학로도 바로 이 능사리터에서 발견이 됐대. 대박이다. 진짜 이 백제는 우리가 이 지금 밟고 있는 이 곳곳마다 어마어마한 유물들이. 어딜 파도 이렇게 유적지, 파도. 문화지, 문화재가 다 오는 거야. 부여가 그런 도시지. 우와, 진짜 멋있네. 진짜 소중히 밟아야 돼. 그러니까. 오! 이거 뭐야? 대박이다! 아, 어떤 꽃부터 먹어볼까? 와, 진짜 야무지다. 입안에 장미꽃 튀는 느낌이다. 또 우리가 부여에 왔으니까 한 끼를 먹더라도 좀 제대로 된 거, 맛있는 걸 또 먹어야 되니까. 오! 안녕하세요. 꽃선물 왔어요. 오! 이거 뭐야? 대박이다! 고기야! 와, 진짜 대박이야! 사진이, 사진이. 아, 진짜요? 와!
진짜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이거. 전혀 몰랐어, 진짜로. 야,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와, 진짜 이런 거 처음 먹어봐. 와. 어머.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꽃 모양으로 접혀 있으니까 씹을 때 식감도 훨씬 맛있어. 와. 입안에 장미꽃이 피는 느낌이다. 진짜 맛있다. 와. 이것은 따뜻한 연잎밥이. 와. 연잎밥이 건강 되게 좋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을 수가 없네. 먹어야 돼. 먹어 볼까? 와. 향이 장난 아니다. 맛있어. 진짜 건강한 맛. 와. 밤에서 이렇게 향 나는 게 진짜 너무 좋아. 이걸 도시락으로 가지고 다니고 싶다. 가방에 이렇게 세 개 넣고 다니다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야. 봐봐. 나 연습 갔다 왔어 이러면서. 아, 날씨가 근데 진짜 좋다. 구드레 선착장이래요. 구드레. 구드레. 구드레 뜻이 뭔지 알아요? 백제 시대 때 이제 큰 나라를 뜻하는 말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일본에서 백제를 구다라라고 불렀었대.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 구르드레. 시형 저기 있다. 나 나중에 물들 것 같아 여기. 우와. 생각보다 진짜 멋있다. 와. 여기가 이제 백마강이거든? 예전에 이 황색 곡선을 황포 돗배라고 불렀었대. 아, 그래서 옛날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쌀이나 소금 이런 거 실어가지고 운송하기도 하고.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 이렇게 딱 있으니까 이 건물들 없는 풍경, 하늘하고 여기만 딱 보면 진짜 약간 옛날 시대로, 그 백제 시대로 돌아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야. 맞아. 옛날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절벽이 낙함 절벽입니다. 백제가 멸망하면서 3,000명의 궁녀들이 순결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한 분, 두 분 뛰어내린 숫자가 3,000명에 이른다는 낙함 절벽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기와집이 고란사입니다. 아, 고란사 도착. 여기가 이제 고란정, 고란 약수. 3년 젊어진대. 한 잔 마시면 3년이 젊어진대. 예전에 어떤 그 할아버지가 너무 많이 마셔서 깐난 애기가 돼버렸다는 전설이 있어. 이야. 기분 탓인가? 난 좀 좋아. 물맛이 좀 시원하고 청량한 맛이 있어. 그쵸? 6년, 6년? 나 이제 33살. 한 잔 더 먹고 30살 만들고 갈까? 안 돼요. 너무 과하면. 잠깐만. 피부가 되게 좋아진 것 같은데? 갑자기요? 잠깐만. 오빠 33살 같아요? 그래? 기분이 좋았어. 고란 약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독림사지 5층 석탑. 처음 봐, 처음.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 그러니까. 사진. 나도 사실 교과서로만 봤지 이렇게 실제로 보는 거는 처음이거든. 근데 왜 정림사라고 하지?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고요. 아, 이게 왜 정림사지냐? 또 공부해왔다. 아니, 일단 우리가 그 백제의 사비시대 때가 백제 그 불교 문화에 가장 꽃을 피우고 가장 이제 그 왕성했던 시기인데, 원래는 이름이 정림사인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여기가 다 이제 사라지고 지금은 터만 남아서 정림사지.
있으니까 된 거지.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구나. 저 탑도 띄워서. 1000년이 넘은 거잖아. 맞아요. 저 자리에 저렇게 1000년이 넘게 우뚝 서 있는 게 진짜 우리 그 조상들의 이 솜씨가 맞아. 진짜 대단했다라는 걸 뭘로 붙였어 진짜 저걸? 뭘로 붙였어 진짜 저걸? 뭘 붙지? 아니 쌓았지. 근데 쌓아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게 너무 신기해. 그치, 그치. 너무 신기하지. 오 갑자기 이렇게 비가 오냐? 들어. 오 비가 소나기가.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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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국 분들이 여기 또 계시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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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여엔 어쩐 일로 이렇게 또 오셨어요? 아, 저희 외국인 기자단인데. 아, 기자단이 진짜 하신다. 아, 저희 이제 백제 유적지 구경하다가 아, 이제 네네. 구경하고 배우고 나중에 다른 외국인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아, 우와, 진짜 멋지다. 와. 뭐가 제일 특별하셨어요, 백제에서? 아마 요구. 아, 진짜요? 진짜. 왜냐면 이거 하지. 백제에서 만든 거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그거는 되게 신기했어요. 리모델링 안 하고 그냥 네. 그대로. 리모델링? 맞아요. 맞아요. 아,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부여 1일차 여행이 다 끝났는데 네. 어땠어? 약간 의외였어요. 오. 사실 처음 부여에 놀러 왔는데 저는 되게 조용하고 그냥 고즈넉할 줄만 알았는데 재밌는 것도 많았고 맞아, 약간 맞아. 또 놀러 와도 되겠다라는 생각했어요. 누구랑 또 와보고 싶어? 저는 먼 날에 자식이 생기면 자식이랑 와서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뭔가 그치. 네가 그때 교과에서 봤던 게 이거야 이렇게 말해주면서 천장학습. 네. 나도 그럴 날이 있겠지? 젊어졌으니까 좀 여유가 생겼다. 이거 원래 슬픈 거였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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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안녕. 너무 맛있겠다. 안녕. 안녕. 요금 진짜 소개시켜주고 싶어. 아 지금 세 번 씹었는데 없어졌어. 진짜 맛있다. 약간 인생 고기 될 것 같아. 와. 진심으로.